5장 컴퓨터 시스템 관리하기입니다. 자, 5장은요, 컴퓨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도요, 꼭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우리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자, 주요 저장 장치가 하드디스크입니다. 여기에는요, 윈도우 운영체제뿐만 아니라요, 응용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를 잘 관리해야 되고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컴퓨터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 유지 보수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디스크의 포맷입니다. 자, 컴퓨터 아이콘이나 윈도우즈 탐색기 창에서요, 포맷하려는 이 창을 연 다음에요, 포맷하려는 드라이브 이걸 선택해 주고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포맷을 선택을 합니다. 자, 하드디스크도 포맷 가능하고요, 이동디스크 포맷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사용 중인 그 윈도우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는 이제 포맷할 수가 없고요, 그 사용 중이지 않은 다른 파티션 가진 그 디스크 드라이브 포맷 가능합니다. 자, 용량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선택해주고 디스크 할당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빠른 포맷 할 것인가 요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빠른 포맷을 하게 되면 그 이미 포맷한 디스크에 대해서 불량 섹터를 검색을 하지 않고 빠르게 포맷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이제 MS-DOS용 시동 디스크 만들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할 때 DOS 모드에서 이제 부팅이 가능한 시동 디스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동식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용량, 파일 시스템, 단위, 그 다음에 빠른 포맷 여부 이런 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시작 눌러주게 되면 이제 디스크가 포맷이 됩니다. 자, 포맷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싹 지워지면서요, 깨끗하게 초기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이제 디스크 포맷이라고 하죠. 자, 이건 이제 포맷 메뉴입니다. 용량, 파일 시스템 종류. 자, 윈도우스 7 같은 경우는 NTFS 파일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단위, 할당 단위죠. 한 섹터당 할당 단위, 클러스터 크기 이런 것들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빠른 포맷 여부, MS-DOS 시동 디스크 만들기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스템 정보입니다. 자, 모든 프로그램의 보조 프로그램의 시스템 도구에 가면 시스템 정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제 운영체제 이름, 그 다음에 운영체제 버전, 시스템의 이름, 제조업체, 모델, 종류, 램 메모리 용량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로컬이라든지 원격 컴퓨터의 구성 요소를 수집하고 표시해주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하드웨어 자원, 리소스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환경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됩니다. 자, 하드웨어 자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하드웨어 리소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 충돌 여부라든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DMA, 즉 하드디스크 또는 이제 CD, DVD와 같은 주변 장치가요, 컴퓨터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메모리하고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DMA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입출력, 메모리 주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IO, 그 다음에 IRQ는요, 주변 장치가 이제 CPU에 보내는 인터럽트 요구 신호예요. 이런 것들을 설정해주고 표시를 해줍니다. 자, 구성 요소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또는 입력, 네트워크 등등의 그런 장치들의 정보를 표시해주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스템 드라이버나 환경 변수, 뭐 소프트웨어 파일의 파일명, 상태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다 이제 시스템 정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파일 메뉴에 보면 내보내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 이름부터 소프트웨어 환경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항목이 시스템 정보입니다. 여기서는요, 시스템 정보 항목에서 표시되는 것과 표시되지 않는 것, 이것들을 구별해서 공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지스트입니다. 자, 시작 눌러서요. REGEDIT 이렇게 입력해 주면 레지스트리라는 창이 표시가 됩니다. 이 레지스트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 윈도우즈 사용자에 대한 정보 또는 응용 프로그램의 정보, 그 다음에 기타 설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변경한 그런 설정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이게 레지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INI 파일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도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써서 사용하고자 하는 응용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런 설정 변경된 거, 이런 것들 다 저장시켜 주는 곳이 레지스트리예요. 이 레지스트리가 이제 잘못 손상이 되었다 하면은 윈도우즈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수정할 수는 없고요. 이제 좀 고급 사용자, 그러니까 초보자 같은 경우는 하지 마시고요. 잘알수 있는 그런 사용자들에서만 이제 편집하거나 이제 수정은 가능하니까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레지스트리 만약에 이제 수정할 때는요, 혹시 모를 대비해서요, 이거 미리 수정하기 전에 이제 백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백업 도구 자체가요, 시스템 도구에 보면은 시스템 복원 이용하거나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도 이제 백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파일에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에는요, 이 레지스트리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어 있었어요. 요몇 년간에는 좀 뜸하네요. 자, 여기 레지스트 편집 창이에요. REGEDIT 명령어가 요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수정은 할 수가 있지만, 잘못 수정하게 되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컴퓨터 보안입니다. 자,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보안 설정을 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을 관리해주는 걸 이제 컴퓨터 보안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보안 설정 대상에는요, 윈도우즈 방화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 업데이트, 바이러스 백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안 설정을 관리해주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방화벽 같은 경우는요, 제어판에 보면 윈도우즈 방화벽 있습니다. 자, 방화벽이라는 것 자체가요, 외부로부터 어떤 불법적인 침입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인터넷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 컴퓨터에 접근하거나 뭐 바이러스 같은 거 막아주거나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걸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사용자 컴퓨터에 다른 컴퓨터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지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아, 이게 이제 윈도우즈 방화벽입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즈 방화벽으로 할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스팸 메일을 차단한다든지, 위험한 파일이 첨부된 전자메일을 열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미 바이러스가 전달되었을 때는요, 그런 걸 검색하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방화벽 자체는 바이러스 백신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방화벽은 이제 침입을 막아주지만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미 전달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바이러스 백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은 시스템 복원입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에서 시스템 도구에서 시스템 복원입니다. 자, 복원이라는 것은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이전 그 시점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도움을 주는 곳이 시스템 복원입니다. 전자메일이라든지 문서 또는 사진, 뭐 여러 번 페이지 목록, 즐겨찾기 목록과 같은 개인 파일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변경된 내용을 실행 취소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게 복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 이것이 시스템 복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다가 안전한 시스템이 되면요, 수시로 이제 복원 시점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면 그 시점으로 되돌리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시스템 제어판에 보면 시스템 속성의 시스템 보호라는 탭에서요. 사용자가 수동으로 복원 지점을 만들어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원하기 전에는요, 디스크 검사나 조각 모음, 정리, 디스크 정리 이런 것들의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백업 및 복원입니다. 자, 백업 및 복원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모든 프로그램에서 유지 관리, 백업 및 복원 또는 제어판에 보면은 백업 및 복원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자, 디스크 백업이라고 하면은요, 디스크의 특정 내용을 하드디스크나 USB 또는 CD, DVD 이런 것들에 보관하는 기능입니다. 파일 백업은요, 윈도우즈 백업을 해서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백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드디스크의 라이브러리, 바탕화면, 기본 윈도우즈 폴더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이 다른 디스크로 이렇게 디스크 드라이브로 이제 백업이 되는 거고요. 이 백업을 할때 매일 한다든지 매주, 매월, 또는 지정한 날짜, 시간 이럴 때 백업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백업된 건 이제 복원을 통해서요. 원래의 파일로 복원, 현재 위치에 이제 백업된 파일로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리소스 모니터입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에 보면 리소스 모니터예요. 리소스는 자원이니까 자원을 이렇게 항상 관리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는데요. CPU. 중앙 처리 장치죠. 메모리, 램 메모리,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사용 이런 것들을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리소스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 구성 파일을요.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인데요. 시스템 최적화입니다. 자, 최적화 부분은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직접 실행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항목이 되니까요. 자주 하지는 않지만 간혹 해주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섹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죠. 디스크 오류 검사입니다. 자, 디스크 사용하다 보면 복사나 삭제, 이동을 걸쳐서요. 여러 가지의 불량 섹터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디스크를 저장하는 그 단위가 이제 섹터 단위인데요. 그게 이제 있는지 없는지 검사도 해주고요. 복구하는 기능. 그러니까 디스크 내 불량 섹터를 검사하고 검사해서 있으면 복원해주는 그런 기능이 디스크 오류 검사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라든지요, 반복된 프로그램의 실행과 삭제 등으로 생긴 파일 시스템 오류를 검사해서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다입니다. 자, 컴퓨터나 윈도우스 탐색기 창에서요, 검사할 드라이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드라이브가 있으면요, 그거에 바로가기 메뉴에 보면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구라는 탭에서 지금 검사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파일 시스템 오류 자동 수정이 있죠. 이거 체크하게 되면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디스크 검사를 실행하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용 중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나중에 다시 시작할 때 이거 디스크 검사할 것인가, 이렇게 예약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 종료하고 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자, 이 디스크 검사 같은 경우는요,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 내 디스크 공간, 그다음에 할당 단위, 전체 할당 단위, 남아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디스크 검사할 때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드라이브와 수정할 수 없는 드라이브. 자, 있는 드라이브는요, 플로피 디스크, 가지고 다니는 작은 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하드 디스크, 고정된 드라이브고요. 램 드라이브, 압축된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USB, 이런 것들은 이제 쓰거나 읽기가 가능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드라이브가 되겠고요.
오류를 수정할 수 없는 드라이브는요, 읽을 수는 있지만 써넣을 수 없는 그런 드라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CD-ROM, CD-ROM은요, 컴팩트 디스크 롬이에요. 읽기 가능한 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런 이 두 개의 드라이브는 오류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옵션인데요. 오류를 자동 수정할 것인가, 이거 체크할 수가 있고요. 불량 섹터가 있다, 그럴 때 복구 시도할 것인가, 이거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디스크 정리입니다. 자, 디스크 정리 들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 프로그램의 시스템 도구에서 디스크 정리, 또는 컴퓨터나 윈도우 탐색기 창을 실행한 다음에요, 디스크 드라이브의 속성, 일반 탭에서 디스크 정리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또는 시작에서요, clean mgr, clean mgr을 입력을 해주면 디스크 정리 창이 표시가 됩니다. 자, 디스크 정리는요, 어느 때 해주는 거냐면,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파일들을 막 검색해서요, 삭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오래 쓰다 보면 불필요한 파일들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정리를 하게 되면 디스크 공간을 확보한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디스크 정리 창에 보면 이렇게 디스크 정리 탭이 있고요, 기타 옵션 탭이 있습니다. 자, 디스크 정리 탭에서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죠.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사이트들로부터요, 다운로드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임시 인터넷 파일, 오프라인 상태에서 웹페이지, 뭐 게임 뉴스 파일, 휴지통, 삭제하게 되면 휴지통이 들어가죠. 이런 거, 뭐 백업 파일, 그 다음에 뭐 설치 로그 파일, 임시 파일, 뭐 미리 보기 파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크 정리 탭에 있는데, 이걸 이제 체크하면 그 항목이 이렇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저기 기타 옵션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제거해서 디스크 공간을 확보하거나 가장 최근의 복원 지점을 제외한 이전 복원 정보를 모두 제거해서 디스크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면 디스크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공간 확보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디스크 조각 모음입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의 시스템 도구에 디스크 조각 모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디스크 드라이브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도구 탭에서 지금 조각 모음입니다. 또는 시작에서요, defrg.exe 이것을 입력해서도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하는 목적은요, 먼저 보면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설치 이런 거 자주 하게 되면은요, 물리적으로 블록 사이가 넓어져요. 그러면 이제 디스크 내에서 조각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합치는 거예요. 그 조각 자체를 이제 단편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단편화된 조각들을 합쳐가지고요,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디스크 조각 모음입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때는요, 되도록이면 컴퓨터 사용을 멈추는 게 좋아요. 만약에 사용 중이면 그만큼 읽거나 변경이 되었을 때 다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요. 디스크 조각 모음은 이제 만약에 이 시스템에서 처음 한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예요. 여유를 갖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매일 또는 매주 또 매월 이렇게 특정한 날짜나 시간에 실행할 디스크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자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간을 딱 정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하드디스크나 USB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디스크 조각 모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읽기 쓰기 다 되는 거, 읽기 쓰기는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읽기만 되는 거, CD-ROM 드라이브, 네트워크 드라이브, 윈도우 지원하지 않는 그런 압축된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라는 거
디스크 조각 모음도 할수 있는 드라이브가 있고요. 할수 없는 드라이브가 있어요. 디스크 정리와 디스크 조각 모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 정리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파일을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 확보가 있고요. 디스크 조각 모음 같은 경우는 조각을 모아서 새롭게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 쓰기가 다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가 가능한 것들은요, 디스크 조각 모음이나 디스크 정리 가능하고요. 읽기만 가능한 그런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조각 모음과 디스크 정리를 할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디스크 조각 모음 하는 창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드라이브 선택해주고 실행한 시점, 진행률 이런 게 나오고요. 일정 같은 거 정할 수가 있죠. 매주 뭐 언제 몇 시, 어떤 디스크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일정을 선택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 스케줄러입니다. 시스템의 성능을 예약해 놓고요.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성능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시간을 정해주는 거죠. 매일 한다든지, 매주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예약해서 하는 작업들이에요. 지정된 시간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조 프로그램의 시스템 도구에 보면 작업 스케줄러를 선택해주면 되고요. 트리거라는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트리거라는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요, 작업 그 동작이 될 때, 작업이 동작될 때 프로그램을 실행해주고 전자메일 보내기 등 이런 것들의 작업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요, 다양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윈도우즈 7의 사용 문제입니다. 부팅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에 키면 CMOS 셋업이라는 화면이 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정보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하드디스크 정보가 부팅 드라이브가 잘못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재설정해 주면 되겠고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 이럴 때도 이제 부팅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이용해서 치료해 주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될 경우는요, F8키 누르면 고급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모드로 부팅을 한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현재 프로그램,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갑자기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 종료하는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Ctrl Shift ESC 키 누르면은요,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라는 창이 떠요. 그러면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이 나올 것이고요. 그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에 응답 없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디스크 공간 부족 문제예요. 디스크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들어가서 공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죠. 자, 파일을 지우면 일단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지통의 속성에서요, 그러니까 휴지통을 비우는 방법이 있고요. 휴지통의 속성에서 휴지통 크기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지통도 어차피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디스크 정리를 통해서요, 불필요한 파일 삭제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도 되겠고, 물리적으로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메모리 문제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윈도우즈를 시작할 때 메모리로 불러와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료하는 방법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이제 램을 더 설치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키자마자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폴더에 들어가는 항목, 이런 것들 불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이것을 삭제해서 메모리를 줄여주는 그런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의 속성, 즉 제어판에 보면 시스템의 속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고급 탭에서 가상 메모리
크기를 늘려주는 방법도 이제 메모리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인쇄 문제입니다. 인쇄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원, 프린터에 전원이 켜져 있는지, 케이블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또는 프린터 이름 이런 게 변경되지 않았는지, 삭제되지 않았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프린터 드라이버,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하고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지 이것들을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린터에서 이제 인쇄할 페이지 프린터를요, 미리 이제 인쇄해보는 방법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느리다, 인쇄 속도가 느리다 하면은요, 스풀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프린터 속성에 있는데요. 스풀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다른 작업을 병행할 수는 있지만요, 속도가 좀 느릴 수가 있으니까, 느리게 되니까 이거를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터 드라이버를 아예 제거한 다음에 새로 설치하는 방법도 속도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충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충돌된 하드웨어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어판에 보면 장치 관리자 창에 있고요. 장치 관리자에 만약에 오류가 난다, 그럴 경우는요, 장치 관리자를 제거한 다음에 새롭게 그 하드웨어를 이제 추가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문제인데요. 네트워크는 이제 인터넷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네트워크 어댑터가 동작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요, 장치 관리자 창에서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거 확인을 해보고요. 네트워크 어댑터의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설치가 되는지 이거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됐나, 케이블 연결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네트워크 어댑터가 잘 작동이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시스템의 IP 주소, PING IP 주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입력을 해서요, 응답이 오는지 이것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이제 뭐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시스템이 표시되지 않거나 다른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케이블, 항상 하드웨어적으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지, 어댑터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공유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 프린터가 공유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서 속성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용 파일 및 공유 프린터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공유하려는 폴더나 프린터가 공유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도움말 이용해 주면, 이제 도움말에 보면 문제 해결사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도움을 얻는 방법도 있고요. 모뎀, 그 다음에 뭐 디스크 속도, 깜빡임, 뭐 키보드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도움말을 봐도 되고요. 이렇게 뭐 속도 이럴 경우는 조각모음, 깜빡일 경우는 이제 해상, 화면 해상도, 재생 빈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요. 마우스나 키보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해당 업체 드라이버가 잘 선택되어 있는가, 업데이트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컴퓨터 시스템 관리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